자, 오늘 선정한 이슈는 여러분 보셨다시피 조선주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조선주가 한참 계속 어려운 주가 흐름을 보이다가 최근에 이번 주 들어서 또 약간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이 반등을 시작을 하면서 흑자 전환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조선주 괜찮을까요? 조금 전에 이 키워드처럼 진짜 벽구동 소리 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작하나요? 맞습니다. 여러분들의 계좌도 이제 이 봄 기운을 받아서 여러분들 활짝 피고 벽구동 소리가 들릴 시기가 이제 곧 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게 있어가지고 오늘 시장 한번 체크하고 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일찍 시작되었었죠. 자, 미국의 훈풍으로 인해가지고 일찍이 이제 이 갭상승 출발했습니다. 강부합 출발 후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강부합 출발 후에 300억까지 매도를 하다가 드디어 이 저점에서부터 지금 현재 1,400억까지 저점 대비 한 1,700억까지 매수를 했다는 것은 사실상 1월장의 거래소라 그러면 2월장에는 역시 중소형 주가 많이 있는 코스닥 랠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1월장에 거래소에 6조 가까이 들어왔어도 우리 개인들은 크게 느낌이 없었습니다. 어떤 게 올라갈지 몰랐는데 삼성전자, SK이니스 그리고 현대차, 기아차, 카카오, 네이버만 좋았지 뭐 별로 재미가 없었는데 이제 드디어 1월장에 이어가지고 대형주에 이어가지고 이제 9까지도 좋은 코스닥이 이어집니다. 자, 거기 있어가지고 오늘 선정한 이 조선주 랠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 건데요. 특히나 이제 삼성중공업이 드디어 이제 9년 만에 흑자 전환에 나설 거라는 예상으로 인해가지고 어제 대량의 매수가 좀 들어오고 오늘 한 차례 시군이 있지만 사실상 이제는 랠리를 좀 탄 게 아닐까라는 게 보게 됐습니다. 자, 거기 있어가지고 삼성중공업은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가 2천억 가까이 제시를 하면서 어제 수급이 대량으로 몰렸는데 이게 따지고 보면 이제 2015년 이후에 8년간의 이어진 적자를 탈출하면서 전환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주식이 있어가지고 제일 재밌는 게 적자에서 흑자가 제일 좋죠. 그렇죠. 예, 원래 흑자에서 흑자는 좀 밋밋합니다. 좀 느낌이 원래 잘 나오지 않았어라는 느낌이 나는데 적자 대폭의 흑자에서 흑자로 돌아서는 자리가 제일 큰 변동성과 변곡점이 나온다라고 좀 볼 수 있고 자 여기에서 이제 흑자 기대가 나오는 근거로는 역대급 수주 잔고뿐만 아니라 드디어 이제 이 전체적인 이 인플레이션의 야기가 됐던 원자재 긴자재 중에서 원자재 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있지 않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여기 있어가지고도 원달러 중에 원달러를 볼 수 있는데 환차익 효과도 기대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면서 환차익 적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고 기자재 업체들의 수혜도 예상되는데 특히나 이 완성차를 만들 때는 또 따라오는 이 전장 부품 업체들도 있는 반면에 중장비 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완성 중공업 이 업체들보다도 오히려 더 탄력은 좀 더 있는 게 뒤따라오는 거는 기자재 업체들도 사실상 탄력이 엄청나게 붙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2025년까지 일감을 확보했다는 게 있어가지고 이제 수주 잔고 싸움에서는 사실상 날마다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자, 그리고 빅3, 조선의 빅3라고 볼 수 있는, 자, 일단 그 한국조선해양 그 수주 목표가 작년에는 일단 지금 137% 다 쌌고요. 이상 넘어섰고요. 그리고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까지도 수주 잔고가 각각 107%에서 117% 달성함으로써 이제는 뭐 실적의 우려보다도 어떻게 이제 높낮이 싸움, 아니고 시속 게임의 싸움을 볼 수 있는데 특히나 재미있는 팁 하나 알려드리면 저번 달 그리고 작년에 이 전체적인 지수 흐름과 보게 되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떨어질 때 오히려 더 작년에 현대미포존 좋았고요. 그리고 바닥을 조선주고 바닥을 겪는 걸 보게 되면 오히려 더 대형주 시가총액이 높은 조단위 회사들을 볼 때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하고 현대차 기아차 반대편의 시속 게임은 조선주가 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면 전기전자 반도체의 삼성전자가 내릴 때는 오히려 더 조선주가 좀 더 힘을 세게 보이는 시속 게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과 한번 연관을 지어서 조선주에 대한 전망까지 설명을 해 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말씀을 아까 후반부에 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대형 우리가 잘 아는 조선 회사들, 중공업 관련 종목들을 그럼 봐야 할지, 아니면 이 전체적인 선박에 기자재를 납품하는 이 조선주의 기자재
조선 기자재 섹터를 좀 봐야 될지 어떤 테마를 더 관심 있게 보세요? 그래도 같이 봐야 되겠지만 같이 이 전체적인 흐름을 봐야 되겠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삼성전자가 움직일 때는 제일 먼저 뭐가 움직일까요? 삼성전자와 아이돌이라고 볼 수 있는 자 소부장을 좀 보고 그렇죠. 오는 경우가 많죠. 지금 말 그대로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조선주를 본다면 조선주의 그 오늘 만약에 삼성중공업이라든지 아니면 대우 조선이 움직인다 그러면 본행제 쪽 아니면 뭐 기자재 쪽 이렇게 같이 보는 것처럼 대웅주는 하나의 샘플로 보시고 오히려 더 여러분들 시세를 내려면 이 스몰캡으로 좀 보는 네네. 것이 또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거기 있어가지고 오늘 이 여러분들에게 역대급으로 이제 이 삼성중공업이 탈출한 거에 있어가지고 기자재 업체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네. 네. 자 어떤 회사들이 있을까요? 어떤 종목을 좀 보면 좋을까 그러면? 자 첫 번째로 여러분들 뭐 예전엔 두산 엔진이었는데 사명을 바꾸고 이제 회사가 이제 이 대주주가 바뀌었죠? 과거에 바뀌었습니다. 한 2016년, 2017년 정도에 바뀌었을 겁니다. 네. HSD 엔진인데요. HSD 엔진은 여러분들이 사실상 이 그 조선주를 좋아하시는 이 섹터를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조선주의 대응주를 선호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더 STX 엔진이라든지 아니면 STX 쪽 그리고 HSD 엔진을 좋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네. 탄력이 좀 더 있고 아침에 수급이 들어오게 되면 항상 CD 매수가 들어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HSD 엔진이 지금 현재 기술적 상으로 이쪽 자리에 지금 현재 윗꼬리는 달리고는 있지만 사실상 오늘 한 차례 잠깐 쉬어주는 모습인 것 같고 5일선에서 안착하는 자리만 나오면 사실상 지금 조선주 스몰캡 중에서는 HSD 엔진이 사실상 좀 제일 탄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거기에 있어가지고 실적을 보게 되면 드디어 이제 이 HSD 엔진도 적자에서 흑자로 탈피를 했습니다. 자, 이번 4분기, 자, 3분기, 작년 3분기와 4분기에는 지금, 좀, 영업이익의 볼륨은 크진 않지만, 퍼센트가 크다는 거에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좀 충청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전 분기 대비 4분기가 1000% 성장한 영업이익 60억 정도 거두는데, 이게 이제는 시작의 이, 첫 단추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있어가지고 현재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캔들의 위치가 어찌 보면 갭상승의 오늘 양선의 음봉이지만 자 5일선 따라가는 자리, 눌림목마 자리에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항상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 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두 번째는요. 다음 종목은요? 예, 다음 종목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DK락입니다. DK락. 자, DK락도 동일한데 DK락은 개장용 피팅 밸브 업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이 DK락 같은 경우에는 같이 연결돼 있는 이 테마가 좀 많습니다. 수소뿐만 아니라 LNG 뿐만 아니라 이 2022년도에 에너지 안보로 인해 가지고 북미 그리고 중동 쪽에 여러 가지 인프라 사업, 에너지 관련된 인프라 사업이 왔는데 네. 수주 잔고가 정말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2023년도 지금 예상하는 매출이 1,300억에 YY 기준으로 25% 성장 그리고 영업이익이 드디어 이제 200억 대에 육박할 만큼의 레포트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지금 2022년도에 지금 보시게 되면 영업이익의 합산을 보게 되면 133억이고요. 그리고 올해는 2023년 올해는 200억 육박할 거라는 컨셉을 내고 있다 보니까 자 그렇게 따지면 시가총액이 1000억인데 200억이 나오면 우리나라의 밸류 기준으로는 PBR 10배 기준이면 여기서 2천억 가야 되지 않나라는 이론이 나오기 때문에 네네. 여러분들이 이제 이 차트상에서 기술적 상에서 항상 정배열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이제 DK락은 올해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좋습니다. 자, 세 번째 같은 경우에도 성광밴드입니다. 성광밴드는 사실상 2022년도 상반기에 사실상 우리나라 주가 역량하고는 전혀 틀린 모습을 좀 보이게 됐죠. 자, 말 그대로 3월 저점을 찌르고 나서 사실상 이 우리나라 조선주 기자재 업체 중에서 사실상 최고의 이 상승 랠리를 좋았는데, 좀 보이다가 네, 그렇죠. 자, 이 고점에서 대부분이 이제 레포트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이 유수에 팔자라는 느낌도 있었고 그리고 어느 정도의 시세의 분출 마무리가 좀 되었다라는 걸 볼 수 있는데 자, 그렇다고 해 가지고 영업이익이 이 2023년도의 영업이익이 깎일 것이냐라고 보면 전혀 아니다. 자, 레포트에 보시게 되면 일단 수주 잔고가 일단 2020
자, 잠시만요. 2022년 하반기보다도 2023년도 상반기 수주 잔고가 한 30% 더 늘어난다라고 자, 네. 이 저희가 실전 투자 차트에다가 왼쪽 하단에다가 다 입력을 해놨는데 레포트에 보시면 2023년도 상반기가 오히려 더 좋다라는 말이 이제 곧 나오지 않을까 레포트에도 나오고 이제 아직까지 뉴스 기사는 이슈가 되지는 않았지만은 항상 여러분들 주시해서 봐야 된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약간의 이 갭상승을 통해 가지고 외국인의 매도가 나오는 쌍끌이 매수가 나오는 거는 네. 사실상 겁먹을 필요 없고 오히려 더 22선 안착하는 자리에서 돌리는 샌드위치 자리, 그러니까 5일선과 22선 돌아오는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좀 매수 대기하시면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조선 기자재 테마를 좀 더 잘 보자. 아무래도 탄력도 조금 있고 전반적인 조선 업종이 좋아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또 따라서 좋은 실적들이 나올 수 있는 회사들이니까요. 자, 그렇다면은 세 가지 종목 정도를 소개를 해주셨어요. 이 중에서 그러면은 원장님이 생각하시는 예. 최선호주 탑픽은 뭔가요? 자.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려야 될 종목은 HSD 엔진입니다. HSD 엔진. 예, 제가 조금 전에 종목 세 개를 알려드릴 때 네. 말에 이 악센트가 좀 틀렸죠. 그만큼 네. 여러분들이 짐작하셨을 겁니다. 자, 지금은 여러분들 오늘 시장 보셨다시피 2월장은 강세장입니다. 자, 제가 11월 말, 12월 초 중순까지도 이 방송에 나와가지고 이야기 드렸던 2023년도의 이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은 전체적인 시장은 상, 고, 중, 저, 하, 중이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상고라는 뜻은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모든 악재는 다 오픈된 악재고요. 오히려 더 금리 인하의 메시지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분위기가 흘러간다면 그 기대감으로 상고라고 항상 이야기 드렸습니다. 오늘도 분위기처럼 오늘도 저점 대비 한 2천억 가까이 들어오는 외국인의 매수가 정말 보람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게 있어가지고 그러면 현재 강세장으로 움직인다는 메시지를 드린 지금 현재는 여러분들 이 관련 섹터들별로 주도주가 나올 수 있는 탄력 좋은 종목에서 붙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강세장이라도 전체 다는 이제 올라갈 그런 시장이 없이 그쵸. 이제는 주도주가 생기게 되면 주도주가 먼저 끌어올리면서 나머지 종목들을 끌어올리는 현상인데 여러분들은 대부분이 이 저평가, 싼 거, 아직 안 올라간 거 찾는데 그러지 마시고 이제는 주도주만 여러분들이 관심을 좀 가져보자라는 입장입니다. 거기 있어가지고 주도주가 제가 볼 때는 조만간 HSD 엔진이 좀 유력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오늘 HSD 엔진. 자, 설명은 여러분들 간단하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선박 엔진의 세계 2위 업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드디어 1월 수주 금액이 2천억 이상 넘어섰고 수주 잔고가 지금 현재 2조 3천억이 넘어섰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2년치 일감을 다 확보해놨기 때문에 따라오는 영업이익은 날마다 낫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목표가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네. 8,200원 좀 가까이 좀 보고 다시 한 번 더 다음에 나올 때 리뷰해드리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바로 하단입니다. 7,230원 보고 오늘 종가와 내일 장중에 분할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HSD 엔진 조선 또 조선 기자재 섹터에서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 어쨌든 이제 시장의 분위기가 달라지면서 주도주가 시장을 이끌어가는 현상 나타날 것이니까 조선 기자재 업종 중에서 주도주로 함께 HSD 엔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정우영 원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오늘 좋은 종목도 소개받아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요. 이제 상반기는 여러분들의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